엑소호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지금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길 수 있는지 4월 13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11분인데요. 오늘 하루도 그냥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언제 대지진이 날지.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났거든요. 안타깝습니다. 16시 54분경이고요. 4.4 규모입니다. 20km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요. 지금 와카야마 4.4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진원의 깊이 20km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죠. 내륙 지진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륙에서 난 걸로 좀 보이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4.4에 20km. 진원도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지표면과 가깝습니다. 와카야마는 이 난카이 트러프 그 지역인데 이틀 전인가 제가 방송했었죠. 와카야마 지진 난 거요. 그때도 제가 그 내륙 그 해상이 아니라 내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뭐 안타깝습니다. 이 난카이와 지금 류쿠 해구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쓰나미를 몰고 올지가 지금 걱정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 보니까 도카라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안날걸 생각했는데 도카라에서 또 지진이 나고 오늘 그러면 도카라가 6번 되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더 이상 도카라에서 나면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230번 넘어가잖아요. 지금 일본인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뭐 미국 전 세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선은 인도네시아부터 지금 전 세계의 그 SNS라든지 그런 어떤 지진 학자분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다들 4월 정확하게는 4월 9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대만을 치자면은, 재팬을 보고 나면 4월 한 7일부터로 봐야겠죠. 대만 그때 7일부터 한 4, 5번 났으니까 지진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대위기의 시기가 갑자기 다가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언제 어떻게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난카이 트러프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뭐 얼마 전에 그 이틀 전인가 때도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야마나시 기억나시죠? 후쿠이에서 지진이 나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실 국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한몇년 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또그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과거의 경제 위기를 겪더라도 경제 위기 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한국의 대한민국이 과거에 아주 과거에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실제 살아남은 자들은 잘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못 견디고 준비를 못 했던 갑자기 그런 아무래도 준비를 못한 상황이니까 뭐좀 억울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자들만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그 상황에서 경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경쟁이 아니고 그 갑자기 경쟁 그 상황에서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운이겠죠. 대운을 잘 타고 나서 거기서 하여튼간에 잘 살아남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 어디죠? 이틀 전인가 어디야? 야마나시 저기 바로 어디야? 저기 후지산 앞에 후지산이 지금 계속 지금 다들 지금 후생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후지가와 하고 단층대가 지금 위험하다.
후지산이거든요. 후지산. 후지산에 이 단층대가 지금 위험하다. 후지카와 그 단층대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저기 이게 그 시즈오카현의 후지노미야시부터 수르가만에 뻗어 있는 그런 이 도우카의 지진과 연동해서 활발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후지카와 하구 단층대. 이 후지카와 하구 단층대는 일본 정부에서도 그때 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후지카와 이 단층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경고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후지산 폭발에 대한 그런 지금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뭐 난카이 트러프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지산이 그러니까 후지산을 떠나서 지금 후지산이나 어디냐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 1억 명 정도는 사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처럼 어느 한 군데에서 지금 지진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후지산도 좀 대폭발하죠. 난카이 트러프에서 지금 도카라에서 지금 조카라 열도에서 230번 넘게 지진 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만 해도 저기 그 어제 오늘 6번인데 어제 36번. 그다음에 계속해서 후쿠시마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났고 10일 동안 9번 지진이 났고 계속해서 지금 와카야마도 지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폭발적 대분화할 이 저기 그 가고시마 쪽에 특히 가고시마 쪽에 이 폭발적인 대분화를 할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어느 한 지역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에서 좀그이 방재 기관하고 지방단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지금 기상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중요하겠지만 직접 다른 어떤 그런 단체들이 움직여서 연 최소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후지산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어떠한 그 분석에 대해서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해외의 지진학자분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본은 지금 7월 23일이면 이제 뭐 오늘 13일이니까 이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팬데믹 때문에도 정신이 없겠죠. 최근에 너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각 지역에, 각 지방의 그 방재 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지 만일의 경우에 일어날 피해 사항을 예상을 해서 어떤 피난의 그 유도 지침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안전맵을 만들어서, 안전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피해가거나, 지금 일본 정부에서 지금 오염수를 방출을 하는 문제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염수는, 글쎄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도 지금 바닥이 났지만, 경제는 다시 일으키면 돼요. 지금 일본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그건. 하지만, 이거는 한번 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다 죽는 거잖아요. 뭐다 국민이 없는데, 뭐 그때 가서 무슨 뭐, 뭘 하겠어요. 있지 않습니까? 다 죽고 국민이 이제 없는데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화산 저기 그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그냥 엄청난 화산재가 그냥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도쿄라든지 도쿄도 가나가와현이라든지 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뭐 자바현 전역까지 거의 이르겠죠. 그냥 아예 철도하고 공항이 사용이 불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가 마비되고 정전이 발생하고 뭐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일본이 망하지 않고 대지진 이후에 살아남는다면 역시 그래도 화산재로 인해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화산재 때문에 호흡기 장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또 홍수 피해도 있겠죠. 대규모의 토사류 뭐 생길 테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빨리 후지산 연구, 후지산에, 그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1월이니까 2개월, 2, 3, 4, 2개월 전에 그때 중소형 화산들이 그 가고시마현에서 계속 폭발했었죠. 그 다음에 그 1월, 2월이죠. 2월 중순에, 2월 초순인가 중순에 그 큐슈 가고시마현에 사쿠라지마가 폭발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그때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때 마그마 막 조사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마그마 뭐 안에 그 어떻게 뭐 문제가 있는 거냐. 갑자기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3월 11일 한달 뒤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발생을 한 거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 후지산에 여러 가지 그아뭐 마그마의 성분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암석이라든지 그런 걸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산화 규소가 많이 있다, 마그마가 분출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많이 많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최대한 빨리 이그 후지산 조사부터 하십시오. 지금 후지산이 지금 위험하다고 계속 지금 후지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그러니까 다들 뭐 자꾸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뭐안 믿겨진다 그러죠. 안 믿기신 게 실제 지금 후지산에 대한 계속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후지산에 그때 이 활단층이 후지카와 하구 단층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후지카와 하구 단층 때 만약에 일본 기상청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잘 기억하시고 좀 후지카와 하구 단층 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